로비 앞에서 절하는 1인. 누구를 추모하는 거지 싶었는데 엥? 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묘비? 진짜 20년 만에 한번 칠 수 있는 드립인데 도좀 아쉽겠다 싶어서 제작비는 43만 원. 와이프에게 내가 드립을 칠 건데 43만 원 정도를 써야 될 것 같아. 오랫동안 우리의 인터넷 활동을 책임졌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난 15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지원을 종료했는데요. 우리들컴에 늘상 깔려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여러분. 사라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종료를 아쉬워하는 마음을 담은 묘비까지 등장했는데요. 하얀색 교회 건물 옆 파릇파릇한 잔디밭에 검정색 비석이라니. 이거 진짜 실제 묘비 같은데요? 묘비명은 그는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받기에 좋은 도구였다 입니다. 이거 약간 두 번 죽이는 거 아닌가? 암튼 익살스러운 묘비의 등장에 사람들은 재밌다는 반응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이 묘비 당연히 외국이겠지 했는데 다름 아닌 경상북도 경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발한 묘비를 만든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인터넷에서 핫하게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묘비 만드는 제작자 정기영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부터 뉴스는 나왔었어요. 이제 종료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15일날 인터넷에 재밌는 게시물을 올리려면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10일까지는 다 준비를 하자. 왜냐면은 제가 이제 직업 특성상 개발자다 보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렇게 마주할 때가 많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때문에 좀 힘든 일도 많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익스플로러 때문에 일을 했으니까 또 밥을 먹고 산 거죠. 진짜 20년 만에 한번 칠 수 있는 드립인데 놓치면 아쉽겠다 싶어서 직접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제작 과정과 기간, 비용이 좀 궁금한데요. 제작비는 이제 비석값은 35만원 들었고 밑에 잔디값이 6만원, 그리고 제기값이 2만원에서 43만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일 먼저 얘기한 건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드립을 칠 건데 43만원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아. 그때 이제 와이프의 표정은 이제 상상이 되실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걸 어디에 쓴다고? 내가 비석을 만들 건데 라면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묻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런 와이프 컨펌이 좀 설득이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좀 인생을 재밌게 살자는 취지에 공감을 해줘서 허락을 맞고 진행을 하게 됐던 거죠. 하다 보면 또 욕심이 나요. 그냥 처음엔 비석만 생각했다가 아, 좀 분위기 좋은 데 있어야지 잔디가 깔리게 되고 잔디 깔고 보니까 또 데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고 이제 묘비를 깎을 수 있는 석공을 찾아가지고 이제 의뢰를 했던 거고 거기서 이제 석공님이랑 시안 작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이쪽에서 처음에는 이게 장난인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셨죠. 왜냐면 사람 이름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입금을 하고 나서야 믿으셨어요. 묘비명을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다운로더로 가장 유명한 브라우저다 뭐 이런 식으로 유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왜 히워즈냐. 이워즈도 아니고 사실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워즈라고 하면 얘가 의인화가 안 되잖아요. 보통 미국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죽으면 He was a good man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의인화 느낌을 살리려고 He was a good tool로 이제 공대생 유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좀 반응이 있었으면 하는 반응도 좀 있어가지고 영어로 이제 쓰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영어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익스플로러 묘비가 아니라 우리나라 좀 감성을 좀 넣어보자 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한글도 좀 넣을걸. 묘비를 세운 장소는 어딘가요? 형이 운영을 하던 카페인데 거기 옥상 공간이 굉장히 예쁜 공간이라서 제가 일단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택배로 보냈어요. 뭐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위에 설치해줘 이렇게 해서 통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설치하고 나서야 이제 그때 이제 익스플로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기영님의 센스를 좀 칭찬해 주시긴 했나요? 센스 칭찬하기도 좀 투덜댔어요. 이런 거 시켰다고 뭐 좀 투덜대긴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좀 뭐 좋은 명소가 된 것 같아요.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반응 같은 게 있으셨나요? 기억에 남는 반응이라면은 뭐 성지순례라고 해서 와서 포스트잇에다가 소원을 적어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영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들 익스플로러 어떻게 보면 친구 관계로 됐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소원도 좀 들어주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저는 되게 익스플로러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은 일하면서 좀 힘든 파트너였긴 했지만 그래도 제 영혼을 다한 드리고 칠 수 있게 만들어준 장본인이고 또 월드클래스 조커로 만들어준 장본이기 때문에 되게 감사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 잊을 것 같아요. 27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주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야 그동안 고마웠어. 행복해야 해. 잘가.